저희 제품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은 저희가 이제 에어카라반 중에 히트라는 모델이 있고 히트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히트 모델보다는 얘가 한 20cm 정도 커졌어요. 전체적으로. 히트가 정확하게 이제 길이가 5m 한 5cm 정도 나오고 얘가 20cm 정도 커졌으니까 5m 25.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보통 보면 여기에 이제 실린더 같은 게 이렇게 쭉 있고 하는 그런 타입의 그 오버런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보면 없어요. 좀 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거, 저희는 이제 이 커넥터에서 이 전기식 차량에다 꽂으면 여기서 전기식 신호가 들어가서 그 드럼 내부에 바퀴 안에 있는 그 드럼 내부에 그 전기 신호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그네틱이 드럼 쪽에 붙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붙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이 라이닝을 이렇게 벌리게 돼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얘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형식이고 중량 그 다음에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려면 앞 차량에 견인 차량에 브레이크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다셔야 돼요. 그렇게 달면 뒤쪽으로 가는 전기 신호가 세기에 따라서 브레이크 강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만 조정하면 되고 또 짐이 많이 실려 있을 때 혹은 뭐 짐이 안 실려 있을 때 또 각각 다 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언덕을 올라갈 때도 뭐 브레이킹이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당연히 브레이킹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양방향으로 브레이크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고 이런 타입을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미국식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는데 장점은 언덕이 많은 데라든지 도로가 좀 사정이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세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넣었고요. 요 앞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공구함이라 저희는 뭐 공구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쪽은 열어보면 기본은 저희가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무시동 히터 중에 그 독일 거죠. 에바스페크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옵션 사항이긴 한데 요게 들어가면 이제 바닥 난방하고 온수하고 온풍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 뭐 반대쪽에는 연료통 같은 거라든지 화로대 같은 거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외관에 좀 더 보시면 보통 보면 그 유럽식이 외부 전원 인입구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써보면 이쪽에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이제 생활 공간이잖아요. 타프 밑에 뭐 여기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를 쓰고 또 요 뒤에서 요 제품은 아시죠? 예, 뒤에 열면 여기서 또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거고 간혹가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에서 인버터를 써가지고 얘가 이제 외부 전원을 꽂는 게 아니고 인버터를 써서 여기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역전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니고 그렇게 필요하면 외부에다가 그런 이제 콘센트를 내부에서 바깥으로 220을 보내주는 콘센트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 요거는 요것도 옵션 사항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외부 선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에서 물건을 팔아도 될 것 같은 요 안에가 이제 저희가 요쪽에 이제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 통상 요 안쪽에 이제 수납함인데 의자나 테이블 뭐 요런 거 보통 뭐 싣고 다니시고 또 뭐 오스통 같은 것도 실으시고
일부 카라반은 이따가 안에 보시면 보통 안쪽에서도 뭐 많이 실어요. 저희가 또 2층 침대가 외부는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2층 침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수익 카라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하단을 이렇게 매트리스 올려서 여기에다가 또 짐도 수납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골기에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 한번 들어올 때 저희가 스텝이 조금 특이하죠. 바깥으로 안 빠져 바깥에서 따로 스텝을 빼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오기가 좀 편하실 거고. 그리고 이 모델을 아마 보실 때는 그 일반 형태가 아니라 팝업 형태라서 팝업 형태 실제로 다른 모델 보면은 이 문이 되게 작거든요. 그 드나들기가 좀 불편한데 이 모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기본 제공되는 거는 뭐 샤워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이동식 화장실은 그냥 뭐 옵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고정식 변기 하시려고 하더라도 선택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는 위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는 뭐 외국 제품 저희가 벤치마킹 한 건데 사실 요게 없어서 저희가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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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면 되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레이아웃이 이쪽에 이제 2층 침대 애기들 키가 다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손잡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요거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로 애기들 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냉장고가 이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이 한 98리터 정도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 이것도 선택이에요. AC 선택하셔도 되고 DC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간단하게 옷장이나 뭐 이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 요 반대쪽은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여기가 가스레인지 요건 다 선택사항인데 인덕션을 선택하시든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다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넣어주고 비용 추가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콘센트가 있죠. 뭐 믹스볼 같은 거, 블렌드 같은 거, 블라인 그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부분 입구에 외부에서 요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누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외부에 누가 왔는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 카메라요? 네,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뭐 초인종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카메라인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꺼지고 뭐 수전은 뭐 그냥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기존 모델 히트 모델보다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터치를 하면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어요. 청수량 뭐 얘는 이제 오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뭐 볼트 수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전기가 나가는 것까지 다 표시가 되고 뭐 조명도 다 터치식으로 다 되고 하나 더 이제 요런 이제 포인트 저희는 무드등이라고 하는데 요 무드등도 네, 불밝기 조정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 밑에는 바깥에 어닝등인데 어닝등도 조정이 됩니다. 그거는 필요하신 쪽으로 저기로 쓰시면 되고 여기 수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수납은 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변환 베드 요거 어떻게 변환하느냐 제가 변환하면 1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러니까 빨리 감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10초 정도 걸렸죠. 12초.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요거 쓰실 때 요 뒤에 등받이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경우에 이쪽에다 넣으시면 얘가 약간 꿀렁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제가 한 것처럼 긴 쪽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2m가 조금 넘고 이쪽은 1600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편하게 주무시면 어른 두 사람 뭐 애기 하나는 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아까 들어오는 2층 침대가 1830이거든요. 1830이니까 뭐
저까지는 잘 수 있어요. 제가 179인데 어른도 잘 수 있을 만큼 저기는 되고. 항상 이제 요거 보면 2층쯤 되면 하중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100kg 정도까지 올라가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네. 수입 제품이 보통 보면 70kg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게 그렇게 불안하신가? 저희는 몸무게 100kg. 네, 몸무게 100kg 정도까지 올라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팝업되고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다시 원위치를 제가 시켜볼게요. 자, 요거는 10초 안 걸렸죠. 요거는 이제 반자동 방식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제품이 주행을 할 때는 내려서 주행을 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살살 오시면 되는데 또 일반적으로 뭐 7, 80km 이렇게 달리시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폴딩이라고 해서 이걸 힘있게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자, 이렇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작동하실 때는 한 손을 받치고 살짝 이렇게만.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이쪽도. 내리면 네, 이렇게 되죠. 이걸 작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출입구든 창문이든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닫아놓고 만약에 이걸 내린다. 내리면 암이 차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여기서 문 닫아놓고 하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항상 움직인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올리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시면 바르죠. 네, 이게 이제 반자동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좀 이상적이라서 고장도 안 나고 고장이 뭐 날 게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구성 위주로 좀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원단은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예전 초창기부터 저희가 폴딩 트레일러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면혼방 소재의 원단인데 생각보다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카라반들보다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 보시면 사용을 해 보셔야 알아요. 그냥 간절기가 됐든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이 원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쾌적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온도 차이는 실제로 뭐 한 2도 정도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다 열어놨을 때 2도 정도인데 난방에서 웬만큼 커버가 되니까 다 열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간혹 가다가 한쪽을 이렇게 운치 있게 쓰신다고 예를 들면 한쪽을 이렇게 내리고 사용을 하세요. 근데 다 좋은데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쓰시면 누수가 생겨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원단이 바깥에 고무 스트링이 안으로 당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체 손상이 안 가기 위해서 안으로 다 말려서 들어오고 빈 공간에 원단이 들어가요. 근데 이쪽을 통해 가지고 비가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떨어져요, 비가. 이런 데서. 그래서 비 올 때는 당연히 열고 쓰셔야 되고 닫고 쓰시려면 아예 그냥 다 닫아놓고 쓰셔야 되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네. 이 모델의 가격 2,6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700이다 이렇게 하는데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식 카라반의 몇백 급이라는 게 있죠? 420 정도? 400급 초반 정도 나오는 모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모델일까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근데 또 달라요. 이게 그 어른들 두 분만 다니시는데도 이렇게 큰 이런 모델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 쓰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이게 뭐 기본적인 전기 사용. 저희는 그 저희 모델은 항상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사실은 좀 넣으면 좋은데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배터리는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하나로 돼 있는 일체형으로 돼 있는 저기 파워뱅크라고 하죠.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비용 추가 없이 그냥 있는 걸로 갖다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가 용량에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저희 카라반도 주행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충전 위주로 많이 하시고 궁금하신 게 아마 태양광 많이 문의하실 텐데 저희 태양광은 사실은 이
위에 뚜껑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으면 한 600W 정도까지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죠. 평상시에 바깥에 놔두는 모델이면 태양광도 받아가지고 캠핑 가기 전에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하에 보통 많이 넣어요. 그럼 햇볕이 안 오는데 굳이 태양광을, 그럼 태양광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효율을 느낄 수 있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가격으로 이제 수입 카라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원래는 이 가격을 보시려면 폴딩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 다음 기술 제품이 엄청 싸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 카라반이나 요즘에 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오는 제품들도 많아요. 핫한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금액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 옵션 다 해서 뭐 이 금액 조금 넘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하기에는 좀 좀 당황스러워서 네, 그렇게는 좀 힘들고 대신에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별 말씀. 다음에 또 뭐 신차가 나오거나 할 때 또 네. 방문해서 또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